you <music> 선 동명제 6호는 꿈과 희망을 싣고 새로운 황금어장을 찾아 32일째 물살을 가르며 계속 황해를 계속했다. 형우에게는 동명제 6호에 다시 승선하게 된 것이 퍽이나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기간이나 배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고 동료 선원들도 대부분 낯익은 사람들이었다. 특히 김태훈 선장과 마달수 주방장을 다시 만난 것이 가장 반가웠다. 그런데 형우는 한달 남짓 항해하면서 달수가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예전 같으면 이곳저곳 휘젓고 다니면서 참견을 하고 가판이 떠나가도록 큰 소리로 웃으며 설치고 다녀야 할 달수가.웬일인지 식사 시간 외에는 선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아예 나오지도 않았다.형우는 달수에게 무슨 말 못할 고민이 생겼다고 짐작했다. 형우는 점심 식사가 끝나고 달수가 있는 선실로 갔다. 달수는 침상에 누워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선배님. 요즘 기분이 영 아닌데 무슨 일 있습니까? 이 일은 무슨. 그는 귀찮다는 듯 건성으로 대답했다. 아니에요. 뭔가 심각한 일이 분명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알면 안 되는 일입니까? 알거 없어. 네가 알아도 별수 없는 일이야.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어 피우던 담배불에 대고 뻐근거리며 불을 당겼다. 그리고는 여인 볼이 움푹 패도록 힘주어 담배 연기를 빨아들였다. 선배님, 이번에 고향에 다녀오셨어요? 집에 안 좋은 일이라도 있습니까? 달수는 대답하기조차 귀찮다는 듯 대꾸도 않고 담배만 계속 피워댔다. 선배님, 고통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쁘면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잖아요. 무슨 일인지 말씀을 하셔야 해결책을 찾죠. 혼자 이렇게 틀어박혀만 있을 거예요? 형우야, 너좀 나가 줄래? 제가 귀찮으세요? 그래, 귀찮아. 그러니까 제발 나가. 아무리 말을 붙여도 달수는 여전히 시큰둥했다. 정말 너무하시네요. 좋아요. 지금은 그냥 나가지만 이따가 다시 올게요. 그때는 마음을 털어놓으세요. 아셨죠? 그 뒤로도 여러 차례 접근했지만 달수는 귀찮게 굴지 말고 그냥 내버려두면 곧 좋아질 거라는 말만 대풀했다. 이제 2, 3일 후면 동명 제6호는 1차 목표로 정한 어장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조업을 앞둔 선장은 선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단합대회 성격의 술자리를 마련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취해서 기분이 들뜬 선원들의 목소리가 제법 높아졌다. 이봐 기생 어디 갔어? 춘심아 노래 일발 장전해라. 기관장이 가판원 조원복에게 권주가를 신청했다. 가판원 조원복은 충청도 공주 출생으로 여자가 지 예쁜 얼굴에 몸매도 야릿야릿한데다가 노래를 제법 잘 불러서 기생 춘심으로 통하는 인기 있는 선원이었다. 소첩 춘심이 어르신들께 한곡올리겠 싸와요. 머리에 스카프까지 쓴 조언복은 젓가락으로 장단을 맞춰가며 노래를 시작했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나 할리도록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아이들한 그맹세에 봄날은 가한파 하다 고년 감칠맛 난다 어떤 년인지 서방 여러 잡아 먹었거다 야. <laughs> 술은 거의 바닥나 있었고 선원들의 기분은 최고조에달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로 노래를 하겠다고 야단법석이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방장 달수는 주위의 분위기에는 아랑곳 없이 두꺼비가 파리를 넙죽넙죽 잡아먹듯 술만 연거푸 털어놓고 있었다. 그는 아무리 마셔도 술이 취하지 않는지 눈을 지그시 감고 꼿꼿하게 앉아서 계속 마셔댔다. 이봐, 선장 이항사, 나좀 보자. 선장이 형우를 브릿지로 따로 불러냈다. 이항사, 주방장이 술이 좀 과한 것 같으니까 그만 마시게 하고 선실로 데려다 줘라. 저러다 줘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야. 선장은 선원들이 단합대회를 하는 동안 자신은 절대로 술을 입에 대지 않는 철저한 사람이었다. 그는 취기가 오른 선원들의 분위기를 살피면서 항상 만약의 사고에 대비했는데 술자리가 시작될 때부터 달수를 주시한 모양이었다. 알겠습니다, 선장님. 선장의 명령을 받은 형우가 술판이 벌어진 가판으로 다시 나왔을 때는 술이 이미 바닥나 있었다. 주방장님! 형우는 선원들의 합창 소리를 듣는 둥 마는 둥 눈을 지그시 감은 채우드커니 앉아 있는 주방장을 불렀다. 달수는 그 소리를 못 들었는지 아무 대꾸도 안 했다. 괜찮으세요? 무슨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세요? 가판이 떠나가라 고래고래 노래를 부르던 선원들의 소리가 잦아들면서 가판에는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선원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선실로 들어간 뒤 가판에는 이내 형우와 달수만 남았다. 잠자코 눈을 감고 있던 달수가 천천히 눈을 뜨면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수를 따라 무심코 바라본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릴 것처럼 영롱했다. 별이 참 좋다야. 술판 내내 한 마디도 않던 달수는 혼잣말처럼 내까렸다. 달수의 젖은 목소리를 듣던 형우는 문득 성희의 얼굴을 떠올렸다. 지금 이 시간에 성희도 저 밤하늘을 보고 있다면.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성의와 연호에 대한 그리움으로 형우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육지라면 천리길도 멀다 않고 당장 달려가겠지만, 태평양 한가운데를 항진하는 배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한지마뿜리도로 멍하니 하늘을 우러르던 달수는 고개를 푹 떨구더니 얼굴을 무릎에 파묻고는 흥얼흥얼 노래를 불렀다. 노래가 끝나기를 기다리던 형우가 달수의 어깨를 부축해서 일으키려 했다. 선배님, 그만 들어가서 잡시다. 달수는 형우의 팔을 슬쩍 뿌리치면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봐, 이 형우. 너 말이야. 언젠가 그랬지? 고통은 나누면 반으로 줄고 기쁨은 나누면 배로 늘어난다고. 달수는 혀감 없이 꼬부라진 소리로 형우에게 물었다. 예. 어, 내 고통을 반쪽만 가져갈래? 가져갈 수 있다면 가져가야죠. 선배님의 고통을 줄일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 <laughs> 그래. 그 거짓말이 정말이야. 예? 그럼 너 오늘 밤내 이야기 좀 들어줄래? 그래요. 들어드릴 테니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씀하세요. 이야기가 좀 길어. 그래도 좋으냐? 얼마든지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나와 밤을 새워도 좋다 이 말이지? 예. 달수는 그제서야 고개를 들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다스의 얼굴은 온통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형우야 나는 범법자야. 그것도 아내를 죽인. 형우는 밤하늘의 별을 모신코 바라보다가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래도 내 이야기를 들어줄래? 살인자의 이야기를. 달수는 간절한 표정으로 형우를 바라보았다. 형우는 내심 놀랐지만 지금까지 자기에게 그토록 친절했던 달수가 설마 살인을 했으리라고는 상상도 할수 없었다. 아무리 보아도 달수는 사랑하는 아내를 살해할 정도로 극악무도한 사람 같지 않았다. 선배님, 꼭 지금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다음에 들으면 안 될까요? 그 말에 달수의 안색이 금방 달라졌다. 그래 그럴 테지. 살인자의 변명을 누가 듣고 싶겠어. 하. 너도 별수 없는 속물이야 서운했는지 달수는 이내 입을 굳게 다물어 버렸다. 형우는 그런 달수를 보고 있기가 민망했다. 선배님, 저는 선배님이 살인자라고 생각지 않아요. 제가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한 것은 혹시 다른 사람이 선배님의 이야기를 듣게 돼서 선배님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진심이냐? 예, 상관없어. 정말 괜찮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듣겠습니다. 달수는 형우를 바라보았다. 형우야, 너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지 아니? 저보다 10년 유라고 했으니까 33 아닙니까? 아니야. 거기에 다섯을 더하면 그게 진짜 내 나이야. 왜 나이를 속이셨어요? 좀 젊어지려고 그랬지. 그래야 너 같은 젊은 애들하고도 좀 가깝게 지낼 수 있잖아. 어쩐지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허야. 어, 나는 38년 전 서울 한복판 종로에서 태어났어. 1934년 종로에서 대대로 비단을 취급하는 포목상의 삼남 일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난 달수는 돈 많은 부모 덕에 부러울 것 없는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서울의 명문 고등학교를 거쳐 명문 대학에 입학했다고 했다. 나는 그때 세상 물정을 모르는 쑥맥이었지. 물론 여자에게도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여자를 보고는 첫눈에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 달수가 처음으로 이성을 느낀 사람은 종로에 있는 요리집의 여우기라는 기생이었다. 내가 여우기를 처음 만난 것은 순전히 아버지 때문이었어. 아버지는 거래처 사람들과 어울려서 기생이 있는 요리집에 자주 드나주셨지. 한 번은 술을 마시다가 돈이 모자랐던 아버지가 포목점으로 전화를 하셔서 어머니께 돈을 좀 보내라고 하셨지. 전화를 받은 어머니는 그때 마침 포목점에 들렀던 달수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가게 일도 바쁜데, 마땅히 심부름을 보낼 사람이 없었던 거야. 심부름을 갔던 나는 요리집에서 한 여자를 보았어.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을 사로잡았지. 종로에서도 유명한 그 요리집에 처음 가본 달수는 세상에 뭐 이런 곳이 다 있는가 싶었다.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여자들은 하나같이 젊고 예뻤다. 윤기가 흐르는 쪽진 머리에 아름다운 비녀를 꽂고 날아갈 듯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은 여자들이 달수의 눈에는 하늘에서 금방 하강한 선녀처럼 보였다. 달수는 그 여자들에게 정신을 빼앗긴 채 마당 한가운데 넋을 잃고 서 있었다. 누굴 찾아오셨어요? 아, 어, 예. 누군가 묻는 소리에 돌아보던 달수의 가슴이 사정없이 뛰기 시작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여자가 달수를 빤히 바라보고 서 있었던 것이다. 누구를 찾아왔느냐고 제가 물었잖아요. 쟁반 위에 옷구슬이 구르는 것처럼 맑고 상냥한 목소리였다. 아, 예. 이집 주인을 좀 만나려고 왔는데요. 어머, 주인은 왜요? 심부름 왔습니다. 도, 돈을 가져다 드리라고 해서요. 어디서 오셨어요? 종로주단에서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마사장님하고는 어떻게 되세요? 아들입니다. 어머, 그래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때 마루에 서서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던 한 여자가 그녀를 불렀다. 여우가, 그 총각 누구냐?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그 여자는 이 집의 주인인 듯 싶었다. 순간 달수는 속으로 쾌제를 불렀다. 힘들이지 않고 자기 앞에 서 있는 여자의 이름을 알았다는 게 그렇게 즐거울 수 없었다. 마담 언니를 찾아온 손님이에요. 무슨 일로? 종로주단 마사장님 아드님이래요. 어머나, 그러세요? 그런데 어쩌죠. 마 사장님은 방금 전에 손님들 모시고 나가셨어요. 아버님께 무슨 볼일이라도 저는 그냥 술값만 전해주고 오라는 심부름으로 달수는 주인 여자에게 돈을 건넸다. 고마워요. 나중에 주셔도 되는데 일부러 여기까지 오셨어요. 술값을 전해준 달수는 도망치듯 요리집 대문을 나섰다. 집으로 돌아오는 달수의 눈앞에는 요리집 마당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옥이라는 여자의 얼굴이 자꾸 어른거렸다. 그날 이후 달수는 지독한 짝사랑의 열병을 앓게 되었다. 길을 걸어도 밥을 먹어도 학교에 가도 잠자리에 들어도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여옥의 화사하고 예쁜 얼굴이었다. 밥을 먹어도 떡을 먹어도 술을 마셔도 맛을 못 느꼈다. 세상에 아무리 좋고 예쁘고 아름다운 것을 보아도 여옥의 얼굴보다 더 눈에 띄지는 않을 것 같았다. 여옥을 만난 이후 달수는 몸이 허공에 뜬 기분이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제명에 못 죽을 것 같았다. 그렇다고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여옥을 며느리로 들이자고 말을 꺼낼 수도 없었다. 말 그대로 벙어리 냉가슴을 알아야 했다. 점티 젊은 놈이 그냥 주저앉아서 상사병이나 앓다가 죽기도 싫었고, 몽달 귀신이 되느니 무슨 개책이든 세워야 명대로 살수 있을 것 같았다. 고민에 빠졌던 달수는 마침내 비장한 결심을 하고 작전을 세웠다. 그러나 작전을 실행하자면 자금이 필요한데, 달수에게 그만한 돈이 있을 리 없었다. 소문난 부잣집의 아들이라지만 돈은 모두 부모의 소유였다. 달수는 부잣집 아들일 뿐 부자는 결코 아니었다. 생각다 못해 일을 저지르기로 결심한 달수는 아버지가 집을 비운 사이 평소에 아버지가 신주처럼 모시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름걸레로 반질반질하게 닦는 육중한 금고 앞에 앉았다. 마른 침을 꿀꺽 삼킨 달수는 기도하듯 중얼거렸다. 딱한 번만 쓰겠어요, 아버지.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달수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의 다이얼을 돌렸다. 좌로 두 번, 우로 다섯 번, 다시 좌로 세 번. 핸들을 돌리자 마침내 금고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면서 활짝 열렸다. 허... 숨을 죽이고 금고 안을 들여다보던 달수는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았다. 금고에는 은행에서 찾아다가 손도 대지 않고 넣어둔 빳빳한 돈다발이 가득했다. 부모의 심부름으로 가끔 은행에 가보았지만, 은행에서도 이렇게 많은 현금을 본 일이 없었다. 엄청나다. 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셔. 떨리는 손으로 돈다발두 개를 꺼낸 달수는 그것을 안주머니에 집어넣고 금고문을 닫았다. 그리고 금고의 다이얼을 좌우로 돌려서 비밀번호를 흩어놓고는 안방에서 나왔다. 휴, 추운 겨울인데도 등줄기에서 땀이 흘러내렸다. 내가 도적놈이 아니어서 다행이지. 진짜 도적놈이었다면 오늘 밤 우리 집은 거덜났을 거야. 돈 다발 두개 정도는 있으나 없으나 티도 나지 않으니 귀신도 모를 거야. <laughs> 예상했던 대로 달수의 첫 도둑질은 별탈 없이 넘어갔다. 하지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고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사실을 달수는 잊고 있었다. 안방 금고에서 돈을 훔쳐낸 달수는 그 길로 여옥이 있는 요리집으로 향했다. 요리집 대문 안에서는 간드러진 여자의 노래소리와 가야금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고 음식 냄새가 식욕을 자극했다. 상사병을 앓으면서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었던 달수는 시장길을 심하게 느꼈지만 선뜻 대문 안으로 들어서지 못했다.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요리집에 닿기 전까지는 마음속으로 큰 소리를 탕탕 쳤던 달수였다. 아직은 공부에 전념해야 하는 대학생이지만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대장부가 기생집 한번 가는 것이 무슨 대수냐 싶었다. 주머니가 두둑하니 오늘은 혹이나 마음껏 부리자고 생각했는데 막상 요리집 대문 앞에 다다른 순간 어찌된 노릇인지 이상하게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눈 질끈 감고 마당으로 한 발자국 들어서면 될 일인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았다. 무엇에 겁을 먹었는지 땅에 착 달라붙은 발은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달수는 마른 기침을 한번 뱉은 다음 깊은 호흡을 몇번 들이마시면서 마음을 다스렸다. 이놈의 바라. 아, 니놈이 네안 들어간다고 내가 못 들어갈성 싶으냐? 이놈아, 니놈이 네 아무리 버텨도 결국 안 따라오고는 못 버틸 거야. 이 나쁜놈아, 내놈이 네 주인을 배신하냐? 두 눈을 꼭 감고 일단 대문 안으로 머리와 상체를 들이밀었다. 상체 체중이 앞으로 쏠리자, 그 때까지 꼼짝도 안 하던 한쪽 팔이 번쩍 들렸다. 에라 모르겠다. 문지방을 넘기는 넘는다만, 젠일은 나도 모르겠다. 갈등을 거듭하던 달수는 마침내 문지방을 넘어섰다. 계십니까? 기왕에 들어서니 큰 소리가 나왔다. 어서오세요. 심부름 하는 듯한 여자가 웃으면서 젊은 손님을 맞이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무리 보아도 술 손님으로 안 보였던지, 여자는 조금 시큰둥한 표정으로 물었다. 술 마시러 왔습니다. 에? 학생 같은데? 학생은 술못 마십니까? 그렇지 않지만. 위아래를 훑어보던 여자는 어디서 이런 애송이가 왔나 하는 눈치였다. 음, <laughs> 음, 방으로 안내하쇼. 여기 술값이 얼마나 비싼지 알기나 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안내부터 해요. 나돈 많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 집에서는 손님의 주머니에 술값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조사해보고 술 팝니까? 알았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마당에서 신랑이를 버리고 나서 달수는 일단 방으로 들어갔다. 방에 들어서고 나니 정작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당황스러웠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마담 언니가 오실 거예요. 알았어요. 여자가 방에서 나가고 얼마 안 있어 전해보았던 마담이 진한 분 냄새를 풍기며 들어섰다. 학생이 우리 집에 술 마시러 왔어요. 마담도 심부름하는 여자와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학생에게는 술안 팝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마담도 달수가 술값을 제대로 낼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모양이었다. 뭐라, 술값 때문에 그러십니까?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술값 걱정은 마세요. 저는 돈밖에 없어요. 보여드릴까요? 달수는 돈을 꺼내 보이려고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아, 아니에요. 돈 많은 부잣집 도련님 같은데. 드리죠.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본것 같은데? 방을 나서던 마담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중얼거렸다. 달수는 자신이 종로 주단집 아들이라는 것을 마담이 몰라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혹시 우리 집에 아는 아가씨라도 있어요? 있으면 불러 드릴게요." 그 말에 갑자기 달수의 심장 박동 소리가 커졌다. 아,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인가. 아, 하나님 부처님 천왕님 지신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달수는 마음속으로 한호성을 올렸다. 예,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꼭 불러줄 거죠. <laughs> 그래요, 누구예요? 불러다 드릴게요. 술하고 안주는 최고 좋은 걸로 주시고 말입니다. 아가씨는요? 여기 여옥씨라고 있죠? 예, 있어요. 그 아가씨 불러주세요. 허허허. <laughs> 학생이 그 아가씨를 알아요? 우리 집에서 제일 예쁜 아가씨인데. <laughs> 알았어요. 마담은 빨갛게 달아오르는 달수의 얼굴을 재미있다는 듯 바라보다가 이내 방에서 나갔다. 달수는 무슨 일로 긴장하거나 힘이 들 때면 정수리에서 땀이 나곤 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도 땀이 많이 나서 얼굴에까지 줄줄 흘러내렸다. 달수는 여옥이 나타날 때까지 안절부절 못했다. 마담이 나간 지 한참이 지나서야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방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그리고 두 여자가 큰 술상을 들고 들어와서 달수 앞에 가져다 놓았다. 술상을 본 달수의 입이 쩍 벌어졌다. 큰 교자상 위에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져 있다. 임금의 수라상도 이보다는 덜 푸지 말리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달수는 그만 기가 팍 죽었다. 와, 이거 무지하게 비싸겠다. 여자들이 밖으로 나간 뒤 달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아랫배에 힘을 주었다. 그때 누군가 방문을 두드렸다. 달수는 숨을 죽였다. 여우기가 분명했다. 예, 드 들어오시오. 달수는 자기도 모르게 말을 더듬었다. 이윽고 장지문이 스르르 열리자 달수는 엉거주춤 일어나면서 문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아! 어... 순간 달수의 입에서 신음 소리가 흘러나왔다. 날아갈 듯한 연분홍색 한복을 우아하게 차려입은 여옥은 오이씨 같이 새하얀 버선발로 사뿐사뿐 들어와 달수에게 큰절을 올렸다. 얼마나 가슴 태우며 그리워했던 얼굴인가. 식욕을 잃고 밤잠을 설치면서 애태우던 사람을 마주하는 순간, 찌르릭하고 정기가 느껴졌다. 처음 뵙겠습니다. 여옥이라 합니다. 얼굴도 예쁜데 목소리까지 달수에 신금을 울렸다. 아, 예, 저 저는 다 달수요. 마, 마달수. 잔을 드세요. 한잔 올리겠습니다. 여옥은 다가앉으면서 자기로 빚은 술주전자를 들었다. 아, 예. 엉겹결에 술잔을 든 달수는 여옥이 받쳐든 주전자 앞으로 잔을 내밀었다. 술주전자에서 흘러나온 술이 소리 통통통 소리를 내면서 술잔으로 떨어졌다. 여, 여옥씨도 한잔하십시오. 여옥이 내민 술잔에 술을 따르는 달수의 손이 덜덜덜 떨리고 있었다. 이런데 처음 오셨죠? 여옥의 눈길이 처음으로 달수의 눈을 향했다. 예? 아, 어, 예. 어머, 이제 보니 손님은 마사장님의... 순간 여옥은 달수를 알아보고야 말았다. 여옥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기를 기대하던 달수로서는 당황스러운 일이었다. 예, 맞습니다. 종로주단 마필용 사장님이 제 아버지예요. 저는 여기서 술좀 마시면 안 됩니까? 달수는 당황스러운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더 허세를 부렸다.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럼 뭡니까? 달수는 내친김에 더큰 소리로 말했다. 기분 나쁘셨다면 용서하세요. 마담 언니의 말이 어느 학생이 저를 찾는다고 해서 내심 누군지 궁금했거든요. 여옥은 얼굴이 빨개져서는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달수는 속으로 후회했다. 기왕에 이렇게 들통이 날 일이면 처음부터 당당하게 들어와서 술을 청하고 여옥을 불러달라고 할 것을 괜히 눈치 보며 안절부절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건이 박건이 하며 말 없이 몇 잔의 술을 거프 받아 마신 달수는 곧 취했다. 달수가 여옥보다 취기가 빨리 오른 것은 당연했다. 술기운에 의지한 달수는 말이 많아졌고 여옥에게 술을 따르면서도 손이 떨리지 않았다.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여옥이 달수에게 먼저 물었다. 예. 어떻게 제 이름을 아셨어요? 지난번에 심부름 왔을 때 알았어요. 그때 인사도 안 했는데 어떻게? 마담이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머,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일인데 여태 제 이름을 기억하세요.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역씨를 잊지 못할 겁니다. 달수의 말은 이제 거침이 없었다. 쇠뿔도 당김에 빼랬다고 여기 자신에게 호기심을 나타낼 때 자신이 애타는 마음을 솔직하게 전해야 한다고 생각한 달수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요리집에 왔는지 털어놓으려고 마음을 다잡았다. 오로지 여옥을 보고 싶은 일념에 난생 처음 아버지의 근거에서 거금을 훔쳐내서 요리집에 왔노라고 고백하고 싶었다. 쌀값으로 생각하면 쌀 일곱 가마하고도 반 가마를 더살수 있는 거금을 훔쳐들고 요리집으로 달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사연을 털어놓고 자신이 여옥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처음 여옥을 만난 이후 얼마나 속을 태웠는지를 모두 알려주고 싶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백해야 좋을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laughs> 왜 웃으세요? 달수 씨의 말씀이 우습잖아요. 달수 씨가 왜 죽어도 제 이름을 잊지 못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죠? 한잔더 주세요. 한잔더 마시고 그 이유를 말씀드리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여옥을 사모하는 마음을 고백해야 한다고 달수는 생각했다. 가판에 앉아서 여옥과 처음 마주 앉았던 오래전의 이야기를 들려주던 달수는 담배를 입에 물면서 라이터를 찾았다. 불 여기 있어요. 형우가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를 그에게 건네주었다. 형우야, 너도 애인이 있다고 했지? 보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달수가 물었다. 예, 그 여자 진심으로 사랑하니? 예, 누가 그러더라. 깨어진 사랑이 아름답다고.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경험이 없어서 전잘 모릅니다. 그래? 그런 건 경험하지 않는 게더 좋아. 깨어진 사랑은. 달수는 말 끝을 흐리며 여운을 남겼다. 선배님, 그날 선배님의 마음을 고백하기는 했습니까? 그럼 고백했지. 취기가 가셔서 달수의 목소리가 조금 진정되어 있었다. 어떻게요? 나는 솔직하게 내 마음을 털어놓았어. 처음 본 순간 좋아하게 되었다고 했지. 사랑의 늪에 빠져버렸다고 하면서 당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했지. 당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이야. 그래, 역시는 뭐라고 하던가요? 웃더라고. 미친 여자처럼 자지러지게 웃기만 했어. 달순는 그날의 웃음소리가 생생한지 담배를 피우다가 물끄러미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laughs> 왜 웃죠? 저를 사모한다고 하셨나요? 여욱도 술에 취했는지 목소리가 이상했다. 그러나 달수의 귀에는 혀가 꼬인 그 목소리가 더 매력있게 들렸다. 예, 사랑합니다. 진심이에요. 저를... 아, 언제 봤다고 사랑해요. 첫눈에 저는 여옥씨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꼭 오랫동안 봐야만 사랑을 느낀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해보세요, 부잣집 도련님. 제가 화류계 여자라고 깔보는 거예요. 기생이라고 사람 우습게 보지 마세요. 뜻밖에도 여옥은, 달수에게 화를 내면서 대들었다 반쯤 감긴 눈으로 쏘아보면서 따지듯 못자. 달수는 술이 확 깼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여옥씨. 저는 여옥씨를 절대로 우습게 보지 않았어요. 제가 여옥씨를 우습게 봤다면 천벌을 받을 거예요. 진심입니다. 저를 믿어 주세요. <laughs> 이거 보세요. 도련 님. 제 몸뚱이가 필요하세요? 하룻밤 놀이객감이 필요하면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돈몇푼 집어주면서 말이에요. <laughs> 사랑, 사랑 좋아하시네. 이보세요 도련님, 그 사랑이란 달콤한 유혹에 속아서 제가 얼마나 가슴앓이를 하고 살았는지 아세요? 사랑? 사랑이 뭐예요? 달수도 취하고 여옥도 취하자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말이 오갈 뿐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았다. 여옥 씨 오늘은 이대로 돌아가겠어요. 하지만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제가 한말 아니 제 마음을 믿어주세요. 저는 여옥 씨를 가슴 깊이 사랑해요. 여옥은 조소가 담긴 눈빛으로. 가소롭다는 듯이 달수를 바라볼 뿐 말이 없었다. 저 이만 가겠습니다. 술값이 얼마죠? 그냥 간다고요? 술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벌써 가요? 예, 가겠어요. 술값이 얼마예요? 5만 원이에요. 달수는 혼자 마신 술값 치고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 여옥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여옥은 처음 들른 애송이에게 바가지를 씌운 것이 미안한지 고개를 돌렸다. 달수는 아버지의 금고에서 훔쳐온 돈 따발을 꺼내서 모두 내밀었다. 아무리 비싼 술상을 보아왔다지만 한 번의 술값으로는 뜻밖의 거금이었다. 이걸 다 주시는 거예요? 왜요? 모자랍니까? 이건 너무 많아요. 계산하고 나머지는 여옥씨에게 드리는 접대비예요. 저는 받을 수 없어요. 여옥은 술값만 계산한 뒤 나머지 돈을 달수에게 돌려주었다. 여옥씨는 돈이 싫으세요? 돈 때문에 기생이 된 제가 왜 돈을 싫어하겠어요? 하지만 아무 이유도 없이 남의 돈을 받지는 않아요. 여옥씨. 저도 이유 없이 남에게 돈을 주진 않아요. 제가 여옥 씨를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돈이에요. 여옥 씨를 사랑하는 마음을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굳이 돈으로 계산을 한다면 이 돈보다 천 배, 아니 만배더 드리고 싶어요. 돈뿐인 줄 아세요? 저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요. 목숨을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아셨어요? 지금은 제가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두고 보세요. 언젠가 제 진심을 알게 될 거예요. 달수는 돈을 다시 건네고는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그러나 다음 순간 다리가 휘청거려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다. 천지가 빙빙 돌았다. 이놈이 들어올 때도 남의 속을 뒤집더니 나갈 때도 말썽을 부리네. 달수는 혼잣말을 하면서 다시 일어서려고 안간힘을 썼다. 가까스로 몸을 추스른 다수는 성큼성큼 걸어서 방문 쪽으로 갔다. 정말 이 돈을 모두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수의 팔을 부축하던 여옥이 물었다. 예, 모두 가지세요.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옷 갈아입고 나올게요. 옷을 갈아입더니 이 밤중에 어디 가려고요. 통행금지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저는 이유 없이 남의 돈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요. 달수 씨도 제 몸을 안고 싶어서 이러시는 거 아닌가요? 순간 달수는 말문이 막혔다. 한 남자의 순수한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아닌가요? 역시,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남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닙니다. 제가 고장 여자의 몸을 탐내는 속물로밖에 안 보이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정말 여옥 씨를 사랑해요. 저 오늘은 이만 가고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달수는 서둘러서 나왔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상쾌하게 얼음 안 졌다. 기분이 좋았다. 이제 깊은 잠에 빠질 수도 맛있게 밥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아버지의 돈을 훔친 일로 꺼름칙한 것만 빼고는 모든 게 즐거웠다. 달수는 휘파람을 불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통금이 임박한 자정 무렵여서 어른들이 이미 잠자리에 들었는지 여동생 문영이 대문을 열어주었다. 오빠가 웬 일이야 술을 다 마시고 음 그럴 일이 좀 있었어 그런데 집에 무슨 일 없었니? 달수는 혹시 아버지가 금고에 도둑이 든 사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 넌지시 물었다. 큰오빠가 다녀가신 거 말고는 별일 없었어. 형님이 다녀갔어? 응. 여동생의 대답을 듣고 달수는 마음이 놓였다. 사실 아버지가 금고를 열어보았다 해도 그 많은 돈다발 중에서 겨우 두 다발이 없어진 것을 눈치채지 못할 것도 같았다. 달수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2층 자기 방으로 가 잠을 청했다. 내일은 학교에 가야지. 그동안 너무 농땡이를 쳤어. 모처럼 깊은 잠에 빠졌던 달수는 꿈속에서 여옥을 보았다. 하얀 이를 드러내고 환하게 웃는 여옥의 팔짱을 끼고 노래를 부르면서 큰 길을 나란히 걸어가는 꿈을 꾸었다. 다음 날 아침 다른 때보다 일찍 깨어난 달수는 유난스럽게 부산을 떨었다. 탈수야, 너 오늘은 웬일이냐? 며칠째 피죽도 못 얻어먹은 놈처럼 비실비실하던 놈이 오늘은 기분이 좋은가 보다. 어딘지 들떠보이는 아들이 좀 이상하다 싶은지 아버지가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모르셔도 돼요. 그래, 임마. 몰라줄 테니 오늘은 일찍 들어와라. 왜요? 오늘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절에 가는 날이잖아. 오 하늘이여 감사합니다. 뭐? 너 오늘 아무래도 수상하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집 걱정은 마시고 안녕히 다녀오세요. 하늘이 달수의 편이었다. 아버지는 도둑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인 줄도 모르고 집을 비운다고 하지 않는가. 스님이 고기 맛을 알면 절간에 빈대 씨가 마른다는 말이 있는데 달수가 바로 그 짝이었다. 달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마치 풀방구리에 생지 드나들듯이 수시로 금거문을 열어 백만 환이라는 거금을 여옥의 치마폭에 쏟아부었다. 웬만한 집 한채를 살수 있는 돈이었다. 그런 거금을 여옥에게 갖다 바치면서도 달수는 한 번도 여옥을 희롱하지 않았고 손목 한번 잡지 않았다. 오로지 여옥과 한 방에 앉아. 술을 마시는 것만으로 만족했다. 시간이 흐르자 여옥도 달수의 진심을 깨달았다. 자신을 순간적인 충동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샘솟는 사랑의 대상으로 진실하게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된 여옥은 결국 달수의 사랑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사랑의 불속에 자신들의 영혼을 던졌다.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추워도 서로를 의심하지 않는 깊은 사이가 되었을 때 달수와 여옥은 한몸이 되었다. 이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한이 있어도 병들거나 늙어도 죽거나 살아도 두 사람은 한몸으로 한마음으로 살자고 굳은 약속을 했다. 그뒤 여옥은 요리집을 그만두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도남동의 작은 새빵을 한칸 얻어서 들어앉았다. 기생이 전업해서 주부가 된 것이다. 문제는 그때부터였다. 여옥이 가지고 있던 돈을 몽땅 털어서 집을 얻은 뒤 생활비는 달수 책임이 되었다. 학생 신분인 달수로서는 아버지의 금고를 수시로 충내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여옥이 요리집 기생으로 매어 있을 때는 둘만의 시간이 부족해서 천추의 한이었던 달수는. 여옥이 집에 들어앉자 학교를 뒷전으로 밀어둔 채 여옥의 치마폭에서 헤어날 줄 몰랐다. 처음에는 함께만 있으면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고 입지 않아도 추운 줄을 몰랐으며 돈이 떨어져도 부자가 부럽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의 꿈이고 허상에 불과했다. 먹지 않으니 배가 고프고 입지 않으니 한기가 느껴졌다. 그때마다 달수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다짐하며 최후의 범죄를 계획하고 집으로 들어가곤 했다. 그날도 달수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대내면서 어른들이 없는 시간에 집으로 향했다. 어머, 오빠! 오늘 일찍 오네? 마침 잘 됐다. 외출해야 하는데 아버지가 집을 비우지 말라고 해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 여동생 문영이 달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너 요즘 연애하니? 오빠는? 내가 무슨 연애를 한다고 그래. 아니면 됐어. 염려 끊으셔. 나 다녀와요. 그래, 알았어. 집은 내가 잘 볼게. 동생이 나간 뒤, 달수는 또한번 안방의 금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다이얼을 돌렸다. 좌로 두 번, 우로 다섯 번, 다시 좌로 세 번. 기름을 칠했는지 다이얼이 잘 도돌아갔다. 다른 날과 달리 왠지 가슴이 더 뛰고 숨이 차는 걸 느끼며 달수는 개인 한숨을 내쉬었다. 철컥 하고 금고의 핸들을 돌리는 순간 갑자기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에 놀란 달수는 기절 초풍을 하여 뒤로 벌렁 나가 떨어졌다. 어디야, 어디? 이 소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거야? 아무리 찾아보아도 비상벨은 보이지 않고 벨소리만 사정없이 달수의 심장과 고막을 터트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비상벨소리가 뚝 굳히는가 싶더니 염라대왕의 호령소리가 달수의 뒤통수를 사정없이 후려갈겼다. 달수야, 너 거기서 뭐하고 있는 거냐?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예, 아,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그래? 결국 달수는 마치 고양이 앞에 붙들려온 생쥐처럼 아버지 앞에 납작 엎드렸다. 돈이 아무리 지천이기로 자신의 손으로 직접 차곡차곡 쌓아놓은 돈 따발이 맞바람에 방귀새듯 야금야금 없어지는 것을 아버지가 모를 리 없었다. 아버지는 누군가 금고에서 돈을 빼가는 것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다만 누구의 짓인지 확실한 물증이 없어서 덫을 놓고 도적 놈이 제 발로 기어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엎드려 떨고 있는 달수를 내려다보았다. 두려움으로 오금이 저린 달수의 정수리에서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몇 번째냐? 예? 저좀 저 뭐야 임마? 순간 달수의 오른쪽 볼이 불이 붙은 것처럼 확 달아올랐다. 아 아니고요. 그래, 몇 번째냐? 차, 잘 모르, 모르겠습니다. 몰라, 얼마나 꺼내다 썼니? 모,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왼쪽 볼에서 불이 일었다. 너 경찰서 가서 부를래, 아니면 여기서 부를래? 경찰서요? 그래 임마, 경찰서. 도적놈은 경찰서에 가는 게 정상이야. 명색이 대학생이라는 놈이, 여태 그것도 몰라 임마. 이번엔 달수의 이마로 목침이 날아들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뭐? 잘못했습니다. 이번엔 정강이 뼈가 으스러지게 아팠다. 달수야, 혀 아래 도끼가 들었다는 말 아니? 말 한번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야. 이놈아, 죽기 전에 몇 번에 걸쳐 얼마를 도적질해서 어디다가 썼는지 말해. 돈은 필요할 때 쓰려고 버는 것이니, 네가 꼭 필요한데 썼다면 나는 용서할 수 있어. 그러니 어서 바른대로 말을 해. 달수는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한번 아니다 하면 피도 눈물도 없고 누구보다도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그 사이 금거문을 몇 차례나 열고 닫았는지까지는 몰라도 없어진 액수는 알고 있는 듯했다. 그런데. 정작 돈을 훔쳐낸 달수는 자기가 몇 번이나 금고를 털었고 얼마나 가져갔는지 정확한 액수를 모르고 있었다. 몇 번에 걸쳐서 얼마 가져다가 어디다 썼는지 못잖아, 임마! 고막이 터졌는지 귀 속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잘 모르겠어요. 사, 사실입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뭐야. 채도 때도 없이 도둑질을 해서 얼마나 훔쳐갔는지도 모르겠다는 뜻이냐? 예. 헤라 이순 날강도 같은 놈아. 아버지는 더는 참지 못하겠는지 벌떡 일어나 달수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헌 집에 벽을 털어내듯 무차별한 매질이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아버지의 주먹질과 발길질이 달수를 죽기 직전까지 몰아붙였지만, 집에는 아버지와 달수 두 사람뿐이었다. 그래서 누구 하나 말려주는 사람이 없었다. 한참 만에야 매질을 멈춘 아버지는 제풀에 떨어져서 씩씩거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달수는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마룻바닥에 너부러져 있었다. 몸매에 나가 떨어진 달수는 언제 다시 발길질이 시작될지 몰라 아버지의 눈치를 살필 뿐이었다. 숨을 돌린 아버지가 다시 달수에게 물었다. 지금까지 금고에서 없어진 돈이 130만 원이야. 그 엄청난 돈을 도적질에다가 대체 어디다 어떻게 썼니? 학생이 그 많은 돈을 왜 훔쳤는지 어디, 그 이유나 들어보자. 갑자기 입이 달라붙었니? 그래도 이놈이! 아버지의 발이 달수의 아랫배를 향해 날아갔다. 아이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 뭐? 살려줘? 죽기는 싫으냐? 살려달라고 통사정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닥치는 대로 날아오는 몰매를 맞고 크게 다쳤지만 달수는 끝내 여옥의 이름을 입에 담지 못했다. 차마 그 돈을 여옥이와 사귀는 경비로 지출했다고는 실토할 수 없었다. 네, 하얀 소망 13번째 낭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게 책방에 머무셨길 희망합니다. 그리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